4의 두루마리 신명기 4Q42 신명기 5언어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75에서 50년 위치 쿰난 동굴사 신명기 장팔글에서 우리는 세일에 사는 우리 형제 에서의 자손 엘라에서 아라바의 길에서 에시온 개벨에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돌아서 모압광야의 길을 지나갔습니다. 신명기 4장 30내가 압제를 받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였을 때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하나님 야외께로 돌아와 그의 음성을 들을지니라 30일 내 하나님 야외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0이 이제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물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큰 일과 같은 것이 있었느냐? 이와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 어느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과 같이 듣고 살았느냐? 34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가난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다른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인도하려고 하였느냐?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같으니라. 신명기 5. 장. 일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너희 귀에 말하는 윤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였느니라, 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랩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느니라, 삼야외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력이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셨느니라. 5. 그때에 내가 야외와 너희 사이에 서서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르되 팔너는 내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구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야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자녀에게 삼사대까지 벌하고 십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28장14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떠나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가 섬기지 말라. 15 그러나 내가 내네 하나님 야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너를 붙잡을 것이요. 18.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양떼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33.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를 먹을 것이요. 내가 항상 압제를 받고 짓밟힐 뿐이리라. 35. 야외께서 너희 무릎과 다리를 치시어 너희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칠 수 없는 심한 종기가 나게 하실 것이다. 36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가 세울 너희 왕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고 가시리니 너희가 못하는 나라여.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나라라. 거기서 너희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47 내가 모든 것의 풍부함으로 인하여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48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야훼께서 보내시는 내 원수를 섬기리라. 그가 내 목에 쇠멍해를 매어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49 야외께서 땅 끝에서 같이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내게로 데려오리니 그 말은 내가 알지 못할 민족이여. 5일 그들이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내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하리라. 그들은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나 내 가축의 소산이나 내양떼의 새끼를 너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러하리라. 52. 그들이 내 모든 성문을 포위하여 내가 신뢰하던 높고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내온 땅에서 그러하리라. 그들이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주신 온 땅에서 내 모든 성문을 포위하여 그러하리라. 53. 내가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과 딸의 살곳내 몸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내 원수들이 너를 포위하고 괴롭히는 공경에서 그러하리라. 58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내 하나님 야외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야외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두렵게 하시리니 큰 재앙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중병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여. 61도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야외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리니 이는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라. 6이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수가 적어서 남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명기 29장 23그온 땅이 유황과 소금과 불타고 심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풀이 자라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노하여 경로하여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을 것이요 24 모든 민족이 말할 것이다. 야외께서 이 땅에 이같이 행하신 것은 무슨 까닭인가이큰 분노의 열기는 무슨 뜻인가? 25.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외의 언약을 버리고 야외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야외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신 신들을 경배하였기 때문이다. 사큐 430명기 피 언어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75에서 50년 위치 쿰난 동굴사 신명기 6장 사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외 우리의 하나님 야외는 오직 한 분이신이라 온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외를 사랑하라 육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칠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팔 그것을 내 손에 표로 메고 내눈 사이에 이마띠로 두라구 그것을 내집 문설주와 성문에 기록하라 싶네. 하나님 야외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인도하실 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으리니 10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과 내가 파지 아니한 저수조와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얻으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18. 너희는 야외의 목전에 옳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받고 너희가 들어가서 야외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을 차지하리라. 4Q44 신명기 Q와 언어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50에서 1년 위치 쿱단 동굴 4 신명기 32장 구 야외의 목은 그의 백성이니라. 야곱은 그의 유업의 제비이다. 십 그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셨고 황무지에서 울부짖는 소리 그는 그를 포위했다. 그는 그를 돌보았다. 그는 그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37야외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바위 38 제사의 기름을 먹던 자들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의 포도주를 마셨는가 그들이 일어나서 당신을 돕게 하라 그들이 너를 보호하게 하라 39 이제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은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한다. 내 손에서 구원의 낼 자가 없느니라. 사0 내가 하늘로 내 손을 들어 선포하노라. 내가 영원히 살듯이 40일 내 빛나는 칼을 날카롭게 갈며 내 손이 그것을 판단의 도구로 삼는다. 나는 내 원수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을 것이다. 40이 내가 내 화살의 피를 취하게 하리라. 내 칼은 죽임을 당한 자와 포로의 피와 함께 살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적의 지도자들의 머리에서 43하느라 그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신들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아들들의 피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적들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수하시며, 그리고 그의 땅과 그의 백성을 위해 속죄할 것이다. 4Q45 고대 신명기 아연어, 페일리어 입으로 문자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100에서 25년. 위치, 쿰난 동굴 사 신명기 1, 장8보라 내가 너희 앞에 땅을 두었노라. 들어가서 야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뒤를 이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을 차지하라. 신명기 7장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고 내가 그들을 치거든 너는 그들을 전멸하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 3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지 말라. 사이는 그가 내 아들을 돌려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이니라. 그러면 야훼의 진노가 내게 임하여 급히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너는 그들의 재단을 헐고 기둥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새긴 우상을 불로 태워라. 6위는 내가 내네 하나님 야훼께 거룩한 백성임이니라. 내네 하나님 야훼께서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7야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8야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하사 가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애구방 파라오의 손에서 종의 집에서 구속해내셨느니라. 16. 내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멸하라.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내게 올무가 되리라. 17만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거든 18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라. 19내 눈이 본큰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20 또한 내 하나님 야외께서 그들 가운데에 말벌을 보내시리니, 남아서 숨은 자들은 내 앞에서 멸망할 것이요. 2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니라. 22내 하나님 야외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요. 한꺼번에 멸하지 못하리니 들짐승이 내게 많아질까노라. 23내 하나님 야외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고 큰, 혼란으로 그들을 혼란하게 하사 멸망시킬 때까지 이르시리라. 24적가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그들의 이름을 알아서 멸절시킬 것이라.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아무도 내 앞에 설수 없으리라. 25 너는 그들의 신들의 색인 형상을 불로 태워라. 일 너는 그 위에 있는 은과 금을 탐내지 말고 내게 가져가지 말라.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 그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일이니라 신명기 10장 11. 야외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행하라. 그들이 들어가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리라 하시니라. 12.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외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야외를 경외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외를 섬기는 것이니라. 신명기 11. 장. 28만일 내가 내네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길에서 돌이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조치면 저주를 받으리라 29내 네 하나님 야훼께서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그리심 산에는 축복을 두고 에발 산에는 저주를 두라 39곳은 요당 건너편 해가 지는 길뒤 아라바의 산은 가나안 사람의 땅 길갈 근처 모래의 상수리나무 곁에 아니냐, 삼십일 내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서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것임이니라 삼십이. 네가 오늘 내가 내 앞에 두는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신명기 12. 장. 1.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할 법도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모든 곳. 곧 높은 산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를 반드시 멸하라. 삼 그들의 재단을 헐고, 기둥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그들의 신들의 색인 형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실 그곳. 10 그러나 내가 요단을 건너서 내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안식을 얻어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때에 1일내 하나님 야외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곧네 번제와 내 제사와 내 11조와 내 손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와 내가 야외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거기로 가져갈지니 1이 너와 내 아들딸과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내의 사람과 함께 내 하나님 야외 앞에서 기뻐할지니 그는 너와 함께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음이니라. 22. 가젤과 사슴이 먹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것을 먹을 것이다. 더러운 자나 깨끗한 자나 다 같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23. 다만 피는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지 말라. 신명기 13장 1 8내가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며 내 하나님 야훼의 눈에 옳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라. 신명기 14장 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자녀라. 너희는 스스로를 베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눈사이에 대머리를 만들지 말라. 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거룩한 백성이여. 야훼께 서땅위에있는 모든 백성위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4.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러하니 소와 양과 염소와 오사슴과 가젤과 노루와 드렴소와 이백소와 영양과 샤무아이다. 19. 날개 달린 기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 2일 스스로 죽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외국인에게 팔아도 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외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어린 염소를 어미저대에 삼지 말라. 20. 너는 해마다 내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1조를 반드시 바쳐야 한다. 26.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이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바꾸어라. 너희 하나님 야외 앞에서 먹고 너와 내 집안이 즐거워할 것이다. 27내 성문 안에 있는 내위 사람을 버리지 말라. 그는 너와 함께 분깃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음이니라. 28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모든 11조를 다 가지고 와서 내 성문 안에 저축하라. 29 너와 함께 분깃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는 내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너희 성문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 장사 그러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는 야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너희를 복 주실 것임이니라. 오 다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리라. 육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복 주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되 빌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많은 민족을 다스리되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8 그러나 너는 반드시 그에게 손을 펴서 그가 부족한 것을 반드시 충분히 빌려주어야 한다. 9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여 이르기를. 일곱째 해꽃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하고 내 가난한 형제를 대하여 내 눈이 악을 품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하여 야외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심너는 반드시 베풀어야 하며 그에게 베풀 때에 내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19 장이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한가운데 세 성읍을 따로 정하라. 3 너는 길을 예비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땅의 경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모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신명기 22장3 내가 그의 나귀에게 그와 같이 하라. 그의 옷에도 그와 같이 하라. 내 형제의 모든 잃어버린 물건, 곧 그가 잃어버렸고 내가 찾은 것도 그와 같이 하라. 내 몸을 숨길 수 없다. 사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진 것을 보거든 숨어서 그것들을 피하고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며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자니라. 육 네가 길에서 나무나 땅에서 새의 둥지를 보고 새끼나 알이 있고 암탉 이 새끼나 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거든. 너는 암탉과 새끼를 함께 데리고 가지 말라. 신명기 23장6 너는 그들의 평화와 번영을 내 평생에 구하지 말지니라. 7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이니라. 10일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는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해가 지면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12 너는 진영 밖에도 가서 용변을 볼 곳을 두어야 한다. 13 너는 무기 가운데에 삽을 두어라. 내가 밖에서 용변을 볼때 파고 돌아와서 내 배설물을 덮을 것이다. 14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진영 가운데로 행하시어 너를 구원하시고 내 원수들을 내 앞에 내어 주시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은 거룩하여 그가 내게서 더러운 것을 보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라. 신명기 28장14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떠나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15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를 붙잡을 것이라. 16, 내가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 내 바구니와 반죽통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소상과 내양떼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20, 야외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보내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멸망시키고 급히 망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나를 버린 내 악한 행위로 말미암음이니라. 신명기3일장29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완전히 타락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킬 줄을 내가 안 오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야외의 목전에 악한 일을 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야외를 노하게 함이니라. 신명기 32. 장6 내가 야외께 이렇게 갚느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는 당신을 사신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는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칠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 세대의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알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으니 그가 사람들의 자녀들을 나누실 때 그는 민족들의 경계를 정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십 그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셨고 황무지의 울부짖음 속에서 그는 그를 포위했다. 그는 그를 돌보았다. 그는 그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십일 그 보금자리를 뒤흔드는 독수리와 같이 그녀의 어린 것 위로 펄럭이는 그는 날개를 펼쳤다. 그는 그것들을 가져갔다. 그는 그것들을 깃털에 실어 나르고 있었다. 13. 그는 그를 땅의 높은 곳으로 타게 하셨습니다. 그는 밭에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는 그로 하여금 바위에서 꿀을 빨게 하였고, 돌바위에서 기름이 나오다. 14. 소떼에서 얻은 버터와 양떼에서 얻은 우유, 어린 양의 기름과 함께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 가장 좋은 밀을 사용하여. 포도의 피를 이용하여 와인을 마셨습니다. 33.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여. 독사의 잔혹한 독. 35. 복수는 나의 것이오 보상도 나의 것이니.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신명기 33장 2 그는 말했다. 야외께서 신의산에서 오셨으니. 그리고 세일에서 그들에게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파란 산에서 빛났다. 그는 수만 명의 성자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오른편에는 그들을 위한 불타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3.4. 그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의 모든 성도들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각 사람이 당신의 말을 받습니다. 오 그는 여수룬의 왕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수장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였습니다. 육루오베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의 부하들이 적지 않기를 바랍니다. 칠 이것은 유다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야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소서. 그를 그의 사람들에게 데려오시오. 그는 손으로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너는 나의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도움이 되리라. 팔레위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둠밈과 우림이 당신의 경건한 자에게 있고, 내가 마사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내가 메리바 물가에서 다투었던 자들과 29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구나. 야외께 구원을 받은 백성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당신의 도움의 방패, 각하의 검이여. 당신의 적들이 당신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신명기 34, 장일모세는 모아 평야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 편에 있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야외께서 그에게 길왔온 땅과 단까지 이 납달리 온 땅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땅과 유다 온 땅과 서쪽 바다까지 보여주셨다. 1레이 두루마리는 복수형인 당신을 사용하는 반면, 엠티는 단수형인 당신을 사용합니다.